神経範囲はいな。ウヘヨンイジネヤ。그래가지고의심이이제다꺼내졌다이말이야부처님말씀이진실이라고하는것을정말진리에맞는말씀이다라고하는것을깨닫고는이제의심이다꺼내졌다영이진하야안주실지중중이다그다음이제네구절마저읽겠습니다아정당작불하야위인천소경하면전무상법륜하야교화제보살이니다여기이제결론으로딱가죠확실하게이제이야기하네요아정당작불에내가결정코마땅히부처를지어서그랬잖아요소승불교에는이런말없어요부처님제자가부처된다는소리도저히없어요부처님은오직서가모니부처님한사람뿐이다이렇게돼있어요지금도남방불교에는마찬가지입니다그이제 법화경이나오기전까지는이제역시이런사상이었어요지금남방불교그남방불교에는아까이야기했듯이그부처님초기의그말씀아함부경전뿐입니다법화경화엄경없어요남방불교는저기미얀마라든지태국이라든지태국같은데참불교의신심이장한데거든요스리랑카라든지뭐이런데이대승경전하나도없어요법화경화엄경하나도없어요그러니까이런상식을그못가지고있죠그러니까보십시오아정당작불에내가결정코마땅히부처를지어서위인천소경이라천신이나사람들에게공경을받을바가된단말이야천신이나사람들에게공경한바가된다부처님이그렇게공경을받았듯이나도또한부처가되어서그와같이된다그리고뭐라고전무상법이라무상법륜가장높은더이상높은것이없는그런그진리의가르침법륜을굴려서교화제보살입니다모든보살들을교화할것입니다이런말이에요이제이사상가지고내가자꾸이제사람이부처님이다사람이부처님이다하는이야기가그런말입니다그근거가경전에이렇게있고선불교에오면더말할나위없어요인적시불심적시불뭐그건이제뭐시원중복듯이늘하는말이니까그래서이제우리가법화경공부하고딱한가지소견만딱그굳건히세울수있으면은그것만으로도큰소득입니다뭔가하면사람이그대로부처님이다그이제앞으로뭐수행을해서부처가된다라고하는그런말로이제법화경에는되어있지만은그건조건이아니에요본래불성을부처의소질을가지고있지아니하면은아무리닦은들부처됩니까아무리닦아도부처안되는거야금이아니면은아무리녹여야금이안된다고요본래금이니까녹이면금이되는거지그대로도금이야광석에서바로캐내온그것도그대로금이라고하지거기에뭘또철도섞였고돌도섞였고여러가지잡석이많이섞여있지만아이그금이라고하지누가그뭐돌이라고하겠어요이치가그런거라거기서돌다녹여가지고돌뽑아내고무슨뭐다뽑아낸뒤에만금이다라고이렇게주장안합니다
그래 사람은 본래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광에서 금 캐내가지고 한차 싣고 간다. 거기는 잡철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먼지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저 금 싣고 간다 하지 저기 잡석 싣고 간다 안 하거든.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부처님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이제 나중에 뭐 자비와 지혜가 아주 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다 이렇게 드러나고 무슨 달마나 무슨 뭐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그런 그 도인들처럼 그렇게 되면야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렇게 안 된 상태라도 그대로 부처는 부처니까 그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본성만 제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수긍만 간다면은 그러면은 법화경 공부한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그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시겠습니다. 아 정당 작불하야 내가 결정코 마땅히 부처를 지었어. 이 사리불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정당 작불하야 이 천인 소경하며 전 무상 법륜하야 교화 제보살입니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사리불이 당신이 깨달은 바를 개성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세존이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다음 줄 반까지만 읽겠습니다. 설자 옆에까지만. 이 시에 불고 사리불 하셔야 돼. 오그, 뭐, 천인, 사문, 바라문 등 대중중설 하노라 거기까지 그때 부처님께서 고했다 알렸다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오금어 천인 내가 지금 천신과 사람과 사문 사문은 이제 출가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과 바라문과 바라문은 이제 그 바라문교가 있어요. 인도 그 당시 그들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하도 위대한 성인이니까 와서 이제 법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들 바라문 그러한 사람들 등 대중 중에 설하노라 그만
이제 설한다. 거기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 사립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 시에 불고 부처님이 사립을 사립을 하사대 오금 내가 지금 천님 천하면 천신 뭐 직접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대상은 아니지만 천신이라고 그렇게 알면 돼요. 천신 또 사람 그 다음에 사문 출가 사문들 바람은 교를 믿는 사람들을 바람이라 그럽니다. 바람은 등 대중 중에 설하노라 그 다음에는 그 반줄하고 두 줄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읽겠습니다. 아습증어 이만억불소에 위무상도고로 상교화여언을 여역장야에 수화수학일세 아이방편으로 인도여고로 생아법중이니라 그랬어요. 예, 중요한 말인데 아석증어 이만억불소에 내가 옛날 일찍이 서가모니입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일찍이 이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그랬어요. 이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이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위무상도 무상 가장 높은 위가 없는 도를 위한 까닭에 도를 깨닫기 위해서 상교화 여언을 항상 그대를 교화했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부처님 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있고 다시 서가모니 제자로서 사례불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상교화 여언을 이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사례불하고 같이 출가해서 같이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항상 위에서 늘 무상도를 깨닫기 위해서 사리부를 교화했다. 그런데 여역장야에 그대는 또한 장야에 긴 밤에 인생의 긴 밤이요. 이건 장야. 그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을 장야라 그래요. 장야에 헤맨다. 캄캄한 밤중 길고 긴 밤중에 허덕이고 있다. 장야에서 수학일세 나를 따라서 수학했을세 나를 따라서 배움을 받았을세. 그 내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과거 이만억 부처님 만날 때마다 그 이만억 부처님을 계속 만나면서 웬 이만억 부처님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이게 이제 속으로 깔고 있는 뜻이 뭔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부처님이라 하면은 그런 부처님이 2만억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가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현상으로 보면은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다 부처님이다 하는 그 사상이 대승불교 사상이라 그런 뜻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 수학했을 때 아 이 방편은 내가 그때 방편으로서 방편을 써가지고 방법을 써서 인도역으로 그대를 인도했다 이 말이야. 그대를 인도한 까닭에 생아법중이다. 나의 법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이야. 네가 내 제자 된 게 지금 단순한 한 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과거에 무수한 세월 동안 같이 태어나서 같이 수행했는데 너는 늘 내인데 배웠다. 그리고 나는 늘 그대를 인도하고 가르쳤다. 그런 오랜 인연으로 내 법 가운데 태어나서 내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한 생만을 생각하면은 뭐 한 생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이제 모르고 하는 생각이고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무수한 세월 동안 이제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해야 되고 뭐 좋은 인연을 쌓았든 나쁜 인연을 쌓았든 언젠가 또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원계를 그 쌓아놓으면 안 돼. 은혜를 베풀어야지 원기를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요. 원기를 쌓아놓으면 나중에 또 갚아야 돼. 빚져놓으면 또 언젠가 갚아야 돼. 금생에는 뭐 어디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도망가서 산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는 거야.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진빚을 또 갚아야 되는 거라.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얼른 납득이 안 가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단순하게 보니까 인생을 짧게만 딱 금생에만 딱 생각하고 마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그 길게 인생을 길게 수많은 생을 거듭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배울 바이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아석 정어 2만억 불소에 내가 옛날 일찍이 2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일찍 증자 옛석자 일찍 증자 이만억 이만의 불소에 위 무상법 고로 무상도 위 무상도 고로 사은 교화여 은을 항상 그대를 교화했거늘 여역 장야에 그대는 또한 장야에
장여의 수와 수학 일세 나를 따라서 배웠을세. 수아 수학 일세 아이 방편으로 나는 인도 여고로 방편으로 그대로 인도한 까닭에 인도 여고로 생아법 중 인이라. 고로 생아법 중 나의 법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인생을 받았지만은 또 부처님 법을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아법 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사리부리 부처님 아들이라는 뜻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에도 입업출생부이라는 게 있는데 법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진리를 알 때마다 새롭게 우리는 인생을 새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정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사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